드디어 올게 왔습니다. 뭐냐고요? 치아보험 업계 1위인 M사에서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1년 이후에 100% 보철 치료비가 2년 이후 100%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 그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한다면 우선적으로 M사, 그 다음에 L사, S사로 가입을 하죠. 처음에 왜 M사로 가입을 하냐고요? 업계 유일하게 1년 이후 보철치료비가 100%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런 손해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상품을 만들었나 상품 개발팀에 의구심이 들었죠. 아무튼 1년 이후에 100%로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지만 M사에서 손사를 파견하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조사를 하고 또 부지급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부지급된 건수보다 보험금 지급 건수가 많아지고 또한 치료받고 해지하다 보니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손해율이 무려 300%나 될 정도로 지금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. 그렇게 왜 그렇게 상품을 만들고 나서 자업자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실적을 한 건 사실이니 그리 손해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다음 달 7월 1일부터 보존치료비가 최대 40만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며 보철치료비는 7월 15일자 기준으로 1년 이후 100% 보철치료비가 2년 이후 100%로 변경된다고 영업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왔습니다. 물론 또 연기될 확률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변경이 안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2년 이후 100%로 변경된다면 보험료가 좀 더 다운이 되겠지만 보험금 청구가 깔끔한 생명보험사의 L사로 역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요.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L사에게 무조건 발립니다. 왜냐고요?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고요. 보장 구성도 좋고 알차고요. 특히 L사는 M사처럼 조사를 빡세게 하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. 보험금 지급이 매우 깔끔해요. 저 그렇다고 L사 전속 보험설계사 아니에요. 저는 중간적으로 본다면 M사보다 L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료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. 물론 그 외에는 M사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긴 하지만 치아보험만큼은 L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. 아무튼 1년 이후에 100% 상품은 7월 15일까지이고요. 치아보험을 생각하셨다가 미루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전에 미리 가입을 생각하시고요. 역사 속에 묻힐 마지막 보험을 그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평 2년 이후 100% 변경보다는 보험금을 100% 지급해줘라.